찾아가 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경계가 다시 한번, 경제가 다시 한번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2580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2540까지 내려가면서 이 저점이 과연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8월의 양궁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상승하면서 2000 정확하게 482포인트에서 네. 2580선까지 단숨에 또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 뭐 450포인트 정도의 3일 동안의 이런 조정. 좋게 얘기하면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어느 한쪽에 또 쏠림 현상이 다시 부각이 된다는 것이 심리가 그만큼 위축이 되고 상승 종목 수도 아주 또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더욱더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공략주 리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7월 마지막 날에 제시해 주셨는데 고점 기준으로 벌써 75% 가까이 올라왔고요. 오늘 거의 뭐 20만 원까지 터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19만 9천 원이었나요? 여러분들하고 74%의 고점 대비 수익률. 7월 31일 날 제시하면서 이 8월 달 장에 결국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점 돌파. 네. 그리고 9월 달 장도 이어지면서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의 주도주로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은 고점 대비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발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로봇 쪽에 관심을 보내고 있는 이슈가 아직은 우리 시장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주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소장님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방송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죠.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이야기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공략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 소장님의 의견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직솔루션 7회권 무료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9월 7일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방송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소장님의 특별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 저희가 딱 100여 분만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오전장 분위기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어제랑 비슷했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AI나 뭐 의료 관련돼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던가 정유주들 오늘도 일부 빨간불 보여주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점은 미 증시에서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이 네이버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게 미 증시와 조금 차별점이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오늘 전반적인 오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전장만 해도 사실은 뭐 로봇 AI하고 일부 뭐 네. 관련된 유가 상승 수혜 종목들 뭐 저가권에 있는 뭐 흥국석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막 시작이 되면서 말이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네.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리고 또 IT 소부장 쪽들도 강보합권 이상으로 올라서는 이런 뭔가 오후장 되자마자 점심을 잘 먹고 복귀를 했는지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조금은 시장의 어떤 그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오늘 아침에 오전장에서 주도했던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 원에 근접하는 이러한 네. 모습도 보였지만은 그동안 조금 급등을 해 주었다가 숨 고르게 해주고 있었던 유진 로봇이 또다시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SPG 같은 종목도 이 고점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미진했죠. 지난 3월 달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흐름을 오늘 한풀에 하듯이 다시 4만 원대 이상을 넘었으면서 이 3월 달의 고점을 SPG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쉽게 오히려 이제 오픈하고 나서 좀 흘러내렸던 이러한 어떤 그 움직임들이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오히려 요 20만 원에 대한 이 지적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다시 이제 좀 안정을 찾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관련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알체라 아니겠습니까?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지난번 3월 달에 이 고점은 회복을 못 해주었습니다. 이 회복은 못 해주었지만은 다시 하락한 이후에 재차 하방을 잡아주면서 네이버와 함께 이 12,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재차 반등 시도. 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넓게 보면 요 16,000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좁게 보면은 요 1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라인들이 이 12,000원을 하방으로 잡고 14,000원에 대한 지지력 확인 여부 그리고 16,000원 정도를 상단으로 놓으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이런 박스권 플레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여전히 로봇 그리고 AI 위주로의 현재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오후장은 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리플 악재 재부각입니다. 세 개의 악재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악재인가요? 뭐 우리 이앵커께서도 뭐 잘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내 네. 이 세 가지 어떤 지표들이라든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업종별로든 종목별로든 또 투자 심리든 모든 것들이 계속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물론 뭐, 우리가 금리라는 부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금리라는 부분, 특히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아주 민감하게 우리 금리보다도 미 국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그쵸.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4.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뭐, 4.3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또, 무엇보다도 소위 말하는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그러한 어떠한 이 변동성,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요. 결국은 사실은 상반기에는 그나마라도 좀 변수로서 작용을 안 하면서 조신하게 움직였던 소위 말하는 유가 네. 이 부분이 뭐 70불 내외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90불을 넘어갔고 또 서부 텍사스 중진류인 WTI의 경우에도 지금 80불대 후반 뭐 이거 90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뭔가 그래도 뭐 엑시트도 좀 하고 좀 소프트 랜딩 되는 걸 좀 지켜보려는 이런 움직임에서 결국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또 그런 와중에 뭐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소비 관련된 지표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야 이러면은 이거 당분간 고금리 이 긴축 기조를 계속 좀 장기화해야 되지 않아? 라는 이 논란이 사실은 올해 내내 지속이 됐다.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제가 좀 비교를 하며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릴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1,343원을 갔을 때 저점이 2,455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2,455포인트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주니까 우리가 이제 2,600까지도 올라왔던 그런 어떤 흐름들, 2,688포인트까지 지난 8월 초에 8월 1일에 나왔었죠. 근데 이 5월 달에 소위 말하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 이 왼쪽에 있는 요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5월 달에 105선에 있었던 이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기도 했지만은 계속 104, 105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런 모습이면은 우리 시장은 이미 2,400선 내지는 2,300선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4.8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2,450을 중심으로 해서 2,550이 오히려 상단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소위 트리플 악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잘 된 거죠. 그리고 조금은 무뎌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05를 돌파하면서 뭐 107 넘어가고 110을 가는 흐름이라면은 충격이 한 번 더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상단에서 부딪히는 자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뭐 밀리더라도 이 8월 달에 이 저점이었던 2500 초반 내지는 뭐 2500선이 살짝 깨졌다가 이제 돌리는 자리고 또 반등폭에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50포인트 정도의 조정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달러 인덱스와 또 우리 코스피 시장의 연관성을 함께 봤는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뭐 골드크로스가 조만간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추가 상승하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이 과연 사전 학습 효과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혹은 다시 한번 출렁일지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05를 넘어가고 살짝 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105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교롭게도 이벤트가 다음 주에 계속 줄줄이 있습니다. 뭐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죠. 우리는 수급과 관련돼서 교란을 시키는 바로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9월 14일 날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주에 이제 또 결국은 FOMC 회의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변동성. 이 과정들만 잘 넘어간다라면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조금은 편하게 하시면서 10월 이후부터 조금은 더 편한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변동성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와 유가 그리고 달러의 행보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장을 대비해 보셔야겠고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 AI 테마가 처음 부각됐을 때만 하더라도 실적과 실체가 없이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에서 큰 규모로 투자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재료가 소멸이 안 되고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세가 돼버렸죠. 어저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이런 섹터들 또 산업의 변화 이 모습 속에
하나의 조그만 섹터 내지는 테마로 형성되었었던 AI가 이제 지배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되고 있고, 또 로봇 역시 이제 모든 뭐 분야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됐습니다. 물론 뭐 제일 먼저 움직여줬던 쪽이 이제 LG그룹이 지분 투자들을 하면서 뭐 로봇스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지분 투자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하나의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고, 거기에 이제 뭐 현대 M&A라든가 또 두산은 로보틱스 이제 뭐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하나도 계열사 분리를 해서 또 상장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활발하게 어떠한 뭐 지분 인수라든가 상장이라든가 또 M&A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항상 신선한 재료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 자꾸만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 장비 업종 중에서도 로봇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점점 어느 특정한 한두 종목만이 아니라 산업군에서 로봇으로도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뭐 산업 서비스 협동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을 세분화시키듯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하나의 섹터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AI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우리 국내를 중심으로 뭐 네이버, KT, 뭐 SKT 통신사들을 비롯해서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MS라든가 구글 이쪽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뭐 아마존도 있었는데, 여러분 들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애플이 말이죠. 이 생성 AI 개발에 하루에 한 달 기준 뭐 1년이 아니라 하루에 수백만 달러씩 투자를 한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이런 생성형 AI뿐만이 아니고 계속 AI도 이제 파생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떠한 그 뭐 매매할 만한 또는 뭐 추세가 살아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없으니까 이쪽으로만 쏠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어떤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핵심 섹터로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다가 좀 급등을 하고 나면은 이격도 좁히면서 쉬어갔다가 또 다른 쪽으로도 또 키 맞추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같은 그 섹터 내에서 이런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그 네. 전과 후에 어떠한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침을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또 네이버라든가 또 솔트룩스라든가 그리고 또 SKT가 2대 주주인 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어떤 기술력과 경쟁력 개발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과 AI 관련주들은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지만, 결국은 혹시 또 다시 눌림목 소위 조정 이후에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핵심에 있는 기술들 위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략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고, 7월 말에 제시해 주셨을 때도 이미 한 차례 시장에서 붐이 일고 나서 조금 조용할 때 좋은 시점에 또 다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목표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아직은 2차 목표가 달성했고, 3차 목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가 21만 원을 제시해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 오늘 뭐 돌파를 못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 사실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또 레인보우의 어떠한 이러한 그 삼성의 지분
인수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네. 이 3월 달에 아주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15만 원 돌파한 이후에 10만 원까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한 2,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이제 직전의 고점대에서 한번 부딪히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조정.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오히려 직전 고점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연일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3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4월부터 7월 말까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7월 말에 직전 고점에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밀렸는데 이 10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잘 보여주면서 바로 그냥 8월 달 그리고 9월까지 해서 급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다시 또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조금 이격이 좁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크게 뭐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공격적인 매도 물량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도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적도 물론 뭐 레인보우는 2분기 흑자 전환을 다시 했어요. 또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들이 적자거나 또는 적자 지속 흑자 전환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평가를 할 때 가치 평가를 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장이 좀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과 정책적인 그런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의 트렌드가 연출이 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고 산업에서의 하나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출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기술력과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시장에서 침투를 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만약에 이것을 펀더멘탈 쪽으로 들이댄다라면 네. 당연히 지금도 고평가죠.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야 레인보우 너 정말 멋있다. 앞으로도 너 지켜보겠다 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건 시장에서의 평가를 해주는 거니까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계속 홀딩 유지해 나가시고 신규 진입은 사실 지금 자리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늦췄다가 요 최소한의 이격이라도 좁혀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조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격이 좁혀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3, 4, 5가는 그대로 뭐 추가 조정 없이 21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오전 8시 15분에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아침에 조금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늘의 전략과 그리고 또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아침에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뭐 미증시 동향이라든가 또 여러 글로벌 금융 지표들 정리된 것들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출근하시면서 또는 개장을 준비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방송 시작 전에 링크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리뷰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소장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2540선 오전에 저점 찍고 대반등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데요. 뭐 이거 갖고 성에 차겠습니까?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매수세가 쏠렸던 로봇이라든가 AI 쪽이라든가 이쪽들이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요.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조정이 연출됐던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저가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12만 원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자, 시장은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로 시속 게임, 키 맞추기 게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느 한 섹터가 주도하면서 이 지수라든가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꿍짝꿍짝, 짝꿍짝꿍 이걸 잘 박자 못 맞추시면 낭패를 보시는 거예요. 피곤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매직 솔루션 무료 다운도 받으시고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요. 오늘 제가 로봇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습을 감안해서 보시면은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다 이렇게 달성이 되고 3차 목표가를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3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21만 원을 이제 제시해드렸어요. 오늘 19만 9천 원의 고점이었죠. 21만 원까지 여러분들 84%, 현재 고점 기준 74%,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은 1차적으로는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매직 솔루션에서 캔들과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들 다이아와 그리고 시그널과 이러한 것들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급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급등이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일부 이익 실현을 하거나 전체 시장이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밀렸지만 이 제시드렸던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횡보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돼주는 결정적인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에서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로봇 관련주들의 모멘텀을 만들어준 거죠. 이 과정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흐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장기간에 걸쳐서 3, 4개월 동안을 횡보했기 때문에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온 거고 흔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또 만약에 매수를 이때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때 못했다면 요 시점에선 쫓아가서도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1차 파동이 나온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1차 그리고 여기서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7월 말에 매수되신 분들은 고점 대비하면 74%의 수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레인보우 이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 7월 말 8월 달에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화면이 예 로보스타도 여러분들에 이어서 레인보우가 대장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8월 7일 날 장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로보스타 31,200원에 편입합시다 하면서 고가 기준 38,300원 1차 목표가를 과감하게 4만 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2.8%의 고점 수익률 곧 목표가 대비한다면 28%의 수익률 8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로보스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매수하고 상승 흐름 순간적으로 시장이 흔들렸지만 지지력들을 잘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로보스타뿐만이 아니고 제가 바로 8월 14일 날에는 엊그제 여러분들 막 급등했던 난리 났던 SBB테크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SB테크도 8월 14일 날 우리가 4만 6천 원에 편입을 시켜가면서 고가 기준 6만 3천 원, 1차 목표가 5만 8천 원을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제가 7월 말에 레인보우 로봇을 과감하게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추세 움직임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고 숨 고르기하고 조정 보이는 과정 속에서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계속 10만 원 초반에는 오히려 여러분들 신규 매수 다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로보스타라든가 SBB테크 같은 종목을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시장에서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수급이 몰려있고 그리고 시장에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대장주를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못 사신 분들 방송에서 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거나 덜 움직인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종목도 편입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시장은 일정한 테마와 섹터들 속에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거나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거나 아, 이놈이 간다?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요. 바로 대기업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제가 투코스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서동구의 매직타임에서 개장 전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도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매수해서 좋은 수익을 나실 수도 있고 또 투코스 보시면서 공략 종목들을 선정하실 수도 있고 자 여기서의 모습들을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 역시 하락의 이런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반등 한번 줬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 저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주면서 1차 반등을 한번 줬죠.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이아가 이 당시 때의 다이아와 파란 다이아, 하락의 다이아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라는 거. 그러나 지금 가장 최근에 이 8월 중순 이후에 이 다이아는 살짝 나와주었고 거래도 급감돼 있던 상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리들. 빨간 다이아 그리고 시그널 동시에 캔들까지도 나와주는 모습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14일 날 편입을 해서 보름 정도 만에 36%의 고점 대비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모든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상승 추세인 이 다이아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 추세인 이 다이아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자, 이 과정에서 대신에 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얘도 꼴이 달리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꼴이 달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미리 조종 보였고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벽하게 이격 조종을 이러한 모습 정도 만들어 놓고서는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다이아와의 캔들과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것들은 항상 신규 진입이라든가 매수 타이밍은 한 테프 늦춰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 지난 8월부터 제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SBB테크 이러한 종목들의 좋은 수익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서동구의 매직타임 8시 15분부터 30분까지만 같이 하셔도 그날 하루에 전략과 관심 종목들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 지금이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들을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빨간 다이아 상승 추세가 있을 때 또 이격이 좁혀져 있는 갭이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그리고 이번 주 핫했던 그런 종목들 같이 베스트 5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후가 들고 오늘 우리 시장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코스닥은 어느새 1.28%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어떤 고민 갖고 계실지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3,700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이 삼성발 조금 수혜로 가격에 어느 정도 조금 좋은 흥풍이 불다가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 관련해서 뭐 LG 이도텍이나 LG 디스플레이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될지 혹은 뭐 꼭 중국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닐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재미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23,700원의 비중 40%. 네. 서동구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문의를 주셨어요. 저 같으면은 저는 뭐 공략을 안 했었죠. 예, 공략을 안 했고 네. 사실은 올 상반기에 이 종목을 한번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그 판단과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네. 과감하게 약 손실 아니면 약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게 16,000원대 라인이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도 올라왔지만은 결국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나마라도 한번 이렇게 털커덕 걸려주는 모습이 8월 달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8월 말과 지금에도 이런 모습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캔들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떠한 그 모습이냐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제 전형적으로 쌍봉을 찍고 밀리는 듯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는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추스려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저항대를 이게 이제 엄청난 저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14,000원에서부터 15,000원 라인이. 그리고 13,000원과 12,000원 라인이 이제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지지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급격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이 여기처럼요. 여기처럼 한번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처럼 나와주거나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처럼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거나 근데 아쉽게도 딱 저항받고 다시 되밀렸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괜히 반등하려고 이제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거래 규모고 다 죽고 네. 시장에 뭐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도 둔감해지면서 드러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그 시점이 나올 때 저점이든 또는 고점이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40%, 23,700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예, 여기서 뭐 매도한다, 추가 네. 매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예, 뭐 23,000원부터 지금까지도 홀딩하셨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홀딩 못하시겠어요? 예, 홀딩하시고 네. 최소한도 15,000원 이상 다시 안착이 돼주는 시점이 온다라면
그때 아 다음 자리가 어디가 갈지 그거를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가야 될 시기라고 하십니다. 일단 응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이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면서 15,000원 이상에서 지지라인 형성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고요. 매수가가 8,150원 그리고 비중은 19%입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게 옛날에 과거 두산 인프라코어 아닙니까? 예, 이 종목이 유통 주식수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제한된 수급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장 속에서는 저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수익 구간이시고 비중도 괜찮으세요.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 여기서 이게 일종의 과매수 구간으로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지금 9,000원에서부터 10,000원 사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여기서 10,000원 이상에서는 50%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체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7조, 8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들이 있을까요? 또 기관들도 계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뭐 10,000원 이상 지금 현재 뭐 10,300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뭐 10,000원 정도 라인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500원 이상에서부터는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또 홀딩하면서 밑에서 또 롤링해 나가시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계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겠다라고 하면 현대 인프라코어보다는 조금은 유통 주식수라든가 가격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네. 다른 쪽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궁금하시면은 노라톡에 입장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0,500원 이상에서 일부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 나눠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직 기법 공략주 주간 핫5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화면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에 방송을 통해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또 어떤 관점이 혹시 바뀌었을지 혹은 또 추가적인 전략은 필요할지 한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오토웨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5월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150,000원 돌파가 이루어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현재 4차 목표가 230,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현대오토에버의 이 장기간에 걸친 월봉과 그리고 주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150,000원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의 패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에서도 여러분들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의 이 움직임들 15만 원만 넘어가면은 두들겨 맞고 10만 원만 지지되면 올라오고 했던 이 모습이 올해 7월, 8월 달에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이런 횡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폭발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격 조정하면서 아주 이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상승 기조 잘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서 또 신규 진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장중에 흔들리거나 이격이 좁힐 때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아, 이거 뭐 23만 원까지 이제 뭐 빨리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달려들고 매수하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기회에 23만 원이 넘어가 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시 목표가라든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시세를 즐기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리뷰를 들었던 종목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지나가는 걸로 할까요, 소장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리기 말았지만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부딪히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한 1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7만 원과 16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21만 원 목표가.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네. 3차 목표가 수익률 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TF입니다.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등락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이 삼성발 여러분들께 바로 이제 반도체 소켓 관련된 그러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리자마자 아주 급등이 연출됐던 그러한 그 종목이었습니다. 이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들이죠. 자, 오히려 지금의 자리는 거래도 급감을 해주면서 이 이격이 완벽하게 좁혀져 있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 조정의 폭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3만 4천 원과 3만 3천 원 중심으로 해서 IT 쪽들, 소부장 쪽들이 다시 또 순환 흐름이 연출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테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저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레인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분할 매수가 유효한 현재 구간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도 오늘 좀 장중에 상승부를 보여주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아이센스 역시 이 자가 혈당 진단 이 과정들 속에서 지난번에 이제 39,550원 이 고점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가격 35,000원을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37,250원까지 갔다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 오히려 이제 3만원 초반자리라든가 3만1000원대 라인 흔들린 모습이 있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물량들이 있으니까 조금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시고요. 뭐 다음 주 정도에 이 고점 돌파 시도하는 목표가 4만 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텔레칩스 자율주행과 함께 현대오토에버가 살아서 가면 텔레칩스라든가 뭐 칩스앤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춤주춤하면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는 이제 뭐 요 최근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과정이지만 이격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이 종목은 아주 안정적으로 장중에 계속 눌림목을 주는 그러한 전형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린 29,000원까지 조금 더 트라이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까지 주간 핫5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소장님의 공략주와 함께 든든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공략주와 관련돼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추가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여 분만 받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소장님과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